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행스님께서 등단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는 삼계어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에 맞추어 다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말 반야심경을 집전에 맞추어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만나 바람일라.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문이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나 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다음은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꽃피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기 위하여 조계사 주지스님의 죽비에 맞춰 부처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차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국민들의 건강과 마음 치유를 위한 헌등이 있겠습니다. 헌등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장 원행스님과 사찰을 대표하여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신도들을 대표하여 중앙신도회장 이기영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원행스님께서 헌등해 주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지혜의 등입니다. 다음은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께서 자비의 등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발언하는 등입니다. 이어서 중앙신도회장 이기영님께서 생명의 등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고 있는 병자들과 병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총문장 벽산 원행스님의 입재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불달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문장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즉법가로 법을 청하는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목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의에 앞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의 주피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히 하는 입증이 있겠습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옮기는 발길마다 꽃잔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좋은 계절입니다. 연초록 잎새도 꽃처럼 함께 아름답게 피어나니 푸른 하늘과 붉은 꽃이 어우러져 봄 세상은 그대로가 꽃대궐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꽃비 흩날리는 룸비니 동산이 되었습니다. 2600년 전 카필라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아기 부처님께 구룡이 토수로 관욕을 하시고 발 아래에는 붉은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연꽃은 오색 연등이 되어 지금 사바 세계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연등에 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무명을 밝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이라는 어두움을 지혜의 불빛으로 밝히기 위하여 세존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해마다 연등을 통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무명을 깨우쳐준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 전래 이래로 1700여 년 동안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 뒤로 미뤄야 할 만큼 시공을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늘 마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무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해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운명 공동체이며
모두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인드라망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탐진치 삼독을 가르쳐준 대선지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꽃구경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지나치게 낸 것도 탐심이며 애꿎은 봄꽃을 사이에 두고서 탄심과 탐심이 부딪히는 결과를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진심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두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의견이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도반을 만나지도 못하니 이것도 참으로 화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는 치심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여 남에게 코로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게을리하거나 불필요한 과도한 접촉 혹은 의학적 학문 영역과 종교적 신념 영역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코로나 주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은 그런대로 가능한 일상방역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연기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깨어있는 삶과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룸비니 꽃동산에서 내 몫의 연등을 공양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원의 등불을 올린다면 잃어버린 봄날의 꽃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극락 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합니다. 가족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인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하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천만 명이 연등을 한 개씩 더 한다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코로나19라는 괴로움의 세상을 바로 룸비니 꽃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원력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마음으로 하늘 위 하늘 아래까지 연등으로 장엄하도록 합시다.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나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개성입니다. 총문장 스님께서 기도 입제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총문장 스님의 법을 받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가 치유되고 극복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사열의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약사열의경은 전통적으로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대승불교권에서 널리 독송되었던 경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세상의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노선스님의 집전에 맞춰 약사열의경 독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후엄지는 수리수리마 순리순소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순리순소리 사바 오방대비한 능지진지는 나무삼만다 못다나무
이런든지 첫째 대원은 내가 낸 새에 안용달아 삼냥한 보리를 얻었을 때 나의 광명이 지연하여 한량 없고 수 없이 망호가 없는 생계를 남김은 시빈 주고 삼십이 대장부의 상과 팔짐로 론서금 몸을 장엄하여 일체의 유정이 나와 다름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돌제 대원은 내가 내세에 우리를 널었을 때 본문연이 왕한 한방에 명철하고 깨끗하여 앉아와 뒤끌이 없고 광명 황태하고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이 안 좋아여 연방흘로 장모마기가 해와 달을 가여 유명해 송생은 모노의 밑을 받다든 타는 발을 따라 모든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셋째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던 설대 알량은 뭐가 없는 지혜의 방편으론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음 소용할 물건을 엉개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소요가 빈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대원은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던 설대 만냥 여러 윤정이 삿된 도를 행하면 그 모두를 보리에도 왜 안 좋아하게 할 것이다. 만냥 성문성과 독강성을 행하는 이가 인서면 그 모두를 내 성에 안 좋아하여 서도록 하는 것이다. 다선지 대호는 내가 내 새의 모니를 얻었을 때 만약 한량 없고가 없는 윤정이 나의 법 안에서 법맹을 누행하면 그 모두에게 불경계를 얻게 하고 삼징계를 간수도 인도록 할 것이며 설사겐 드리고 밤하는 이래서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돈이여 정정한 물로 또 왕지에 떨어지지 않게 여섯째 대원은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던 설대만야 여러 유정의 몸이 알열하여 기관이에 불고 이거나 주왕 한고 전나며 왕고 한거 어리석거나 눈멀고 귀멍고 벙어리거나 속마말이 민들리고 앉는 행위고 금주이거나 곰곰이 곰곰인지 광희건나 는 온갖 병모 인터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일체 모두가 단정한 가지를 놓고 모든 근이 완전히 구비되고 모든 질병과 곤통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대원은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공감형으로 절망하여 구할기에는 모두 나갈 수 없고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어버이가 없고 집이 없고 아홉에로 음이 맞는 하나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귀로 들으면 명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이 샘머니에 모두 풍종하고 나아가서는 위험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여덟째 내가 내 새의 보리를 얻던 설대 만냥 여인이의 인서 여자의 온갖 나쁜 것을 내 몸에 종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 자원하면 나의 이름을 등기 하여도 일체가 모두 여자를 변
나요 남상안행에 하고 장부의 상을 간 줄도 있고 나가서 능이 없는 게 다름을 증득하는 것이다. 홈제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어 모든 요정으로 하여금 마고네 올모나 금물에서 벗어나 모든 외도의 결박에서 대탈행시고 만약공강결을 눈풀에 떨어지면 금모두를 인끌어 건두어서 경전에 하고 얼마동안 여러 보살랭을 담게 하여 말림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나 열제대원은 내가 내세에 본인을 얻었을 때만야 여러 유정이 왕의 어겨뭉이고 매를 망목에 간지고 군사형을 당하게 되고 긴달량 없는 재난으로 흥욕을 받아 슬픔 막은 신문으로 엔탕에 내어 목마 마음의 행위로운 매방계리만야 이름을 들으면 나의 봉동과 민실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 매서엔 다 하는 것이다. 열한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부리도를 얻었을 때만한 여러 유정이 곰조림과 목마름으로 괴롭힘을 받아 만물공황이에 위하여 여러 가지하고 진헌다 해도 나의 이름을 눈을 소인서로 다 마음으로 지하며 나는 마땅히 먼저 제 상수의 묘한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른 게 아고니의 법에 만들어 만지 알황하게 하여 이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열두제의 내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윤정이 행한 나라여 오지연고 바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주의와 도의로 괴로운 물 당함에 만약 나의 이름을 등으로 나 마음으로 두지하며 흡안하는 거즉 훌륭하로 모든 보배로 장엄한 안망과 바르는 양과 부각이 양과 온갖 놀이개를 어둘 수인고 다음에 든 타는 발을 따라 문도가 만족하는 것이 문소산이여 이것을 그 세존이 진양사윤이 광혈의 은공정 등각께서 보살 백말실 내 일으킨 열두 가지 미묘한 소문이라 한다. 또한 문소사리여 이세조 양사윤이 왕연에게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일으킨 그 불토의 공동장문물 내가 읽어보는 일거미사 설한다 해도 다 알 수가 없다. 원인자 공도 복구보 일제야 여중생 당생극 나고 동견무량 소개공 성부 불도 여래 불양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을 치유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의 축원이 있겠습니다. 사부동행선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존 불사자비 위작정묘 허수난감 우주에 두루 없으시고 만유의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대자비를 베푸시고 밝은 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중심도량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연등 밝혀 축원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공동원 법계에 회향하오니 이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하여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시옵고 모든 생명들에게 마음의 평화의 앞날을 주시옵소서. 지극 정성일심으로 축원하옵나니 부처님의 대자대비 광명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빛 보배로운 성가의 청정함으로 중생에게 드리어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오늘 법회 동참대중은 부처님을 만난 다급생내인연으로 나와 이후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우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모든 병고 소멸하고 세세생생 날정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행하여서 일체 중생제도 하여 부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지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 다음은 모든 제가불자를 대표하여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은 발언문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기영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 귀하옵고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늘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는 병만은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뭇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함을 훼손하여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와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언하며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나무 약사 미래불,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불기 2564년 4월 20일 사부대종 1동.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덕 점등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점등식으로 진행됩니다. 점등식은 연등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왕손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가 못니 볼서 가 못니 볼서
가문이불 서가문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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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문이불